수업은 VS 코드 환경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VS 코드가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겁니다. 이전에 JS나 TS 시간에 공부했던 거였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엘릭스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Start New Project보다 먼저 Install Elixir 해서 자신의 OS 버전에 맞는 그러한 설치. 저 같은 경우는 맥 OS를 쓰고 있으니까 맥 OS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윈도우나 리눅스 쓰시는 분은 그에 맞게끔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VS 코드 환경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익스텐션을 좀 설치를 할 거예요. 익스텐션은 두 개를 설치합니다. VS 코드 EX Elixir라고 하는 요소과 그리고 Elixir LS라고 하는 요거 두 개. 이 어떤 것이 이 각각의 하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보시면은 대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두 개의 기능이 중복되기도 합니다만은 뭐 일단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익스텐션입니다. 뭐 자동 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제가 써보니까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제 경우에는 다큐먼트 일러스트러라고 하는 폴더, 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빈 폴더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앨리스를 설치를 하셨으면은 설치를 했으면 제 경우에는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엘릭스 버전은 1.9.2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1.9.2거나 그 이상 버전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믹스 명령어 들어먹힐 거예요. 믹스 뉴 해서 마이 뉴 프로젝트 뉴 마이 프로젝트로 할게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 안에 보시면 립이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모듈하고 요 라이브러리 모듈 우리 실행할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우리 쓸건 요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파일들을 텍스트하는 것은 요걸 쓰게 될 텐데 확장자가 보시면은 EX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EXS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EXS는 스크립트 모드입니다. 상당히 좋죠. 컴파일 모드고 스크립트 모드.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로서 컴파일 모드와 스크립트 모드를 다쓸 수가 있는 게 엘릭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좋죠. 상당히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은 다된 것이 아니라 제 경우에는 쇼트컷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키보드 쇼트컷을 추가를 했습니다. 요 창을 닫아버릴까요? 닫고. 제 키보드 쇼트컷은 제 경우에는 요 맥입니다. 맥의 경우에는 이 커맨더 시프트 P이고 윈도우는 좀 다를 거예요. 단축키를 눌러서 프레퍼런스 오픈 키보드 쇼트컷 있죠? 요거 메뉴의 겁니다. 요걸 해서 지금 정의되어 있는 키보드 쇼트컷들이 쫙 정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걸 뭐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죠. 일단 그런데 그중에서 자주 쓰는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VS 코드의 기본적인 키보드 쇼트컷 이런 것들 있잖아요. VS 코드. 요건 맥 버전입니다. 윈도우 버전은 또 다르겠죠. 요걸 열어놓고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은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VS 코드 쇼트컷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는 윈도우대로 리눅스는 리눅스대로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여기서 제공하는 쇼트컷을 이용하시면 코딩하는 데 여러 가지 편리할 겁니다. 저도 아직 여기 있는 거다 외우지도 못하고 다 쓰진 않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자주 쓰는 것들은 잘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쇼트컷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요걸 하나 추가해 놨어요. 커맨드 플러스 M 해서 런 엘릭셀 해서 엘릭셀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든 엘릭스 파일 있잖아요. 엘릭스 파일. 요것을 지금 열려 있는 이 파일을 실행해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실행할 게 딱히 없습니다만은 여기 엘릭스 파일이에요. 파일인데 이걸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run elixir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축키로 써서 실행을 시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좀 이따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한 것도 있어요. 프레퍼런스에서 유저 스니펫도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다음에 언어를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쓰는 건 지금 엘릭스잖아요. 엘릭스 두드리면은 이 엘릭스 첫 번째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니펫이에요. 스니펫인데 디폴트 스니펫 자동 완성 기능이죠. 그러니까 코드.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컨솔 로그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컨솔 로그.
IOPS이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에서 주로 쓰는 컨솔로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축키를 컨솔로그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CL 쓰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IOPS인데 이것도 다 쓰려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특히 IO는 대문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경우에는 IO로 단축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IO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상당히 요긴합니다. 그래서 엘릭스 JSON 파일입니다. JSON 파일 요걸 열어서 요 단축키가 아니라 스니펫 코드 스니펫도 만드시고 그리고 키 바인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종류가 달라요. 얘는 왼쪽에 얘는 명령어를 수행할 단축키를 만드는 것이고 엘릭스 JSON은 코드 스니펫입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를 추가해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제 마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엘릭스 파일을 실제 어떻게 구동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